공격권이 가게 돼 있죠. 이제 다원책이 성공합니다. 다음 번은 이제 전자는 볼이죠. 그렇죠. 김지현 외곽에서 공잡고 있습니다. 이제 3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40여 초. 정병국 뒤쪽으로 동점 상황에서 김지현 팝니다. 다음 패스 연결. 켈리가 더블 플러시! 다시 앞서로 가는 전자랜드. 아, 지금 뭐 김지현 선수 패스 이제 좋았어요. 김지현의 패스, 그리고 또다시 두 명의 외국인 선수를 제쳐내는 켈리입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강상재 선수가 아, 멋있는 게 하나 나왔어요. 네. 네. 더블 클러치의 정석 같은 모습이고요. 아, 수비수 4명을 무력화시키는 두 명의 플레이였네요. 기브 앤 고, 아주 간단한 기브 앤 고 플레이인데 네. 커팅이 이제 좋았죠.